안녕하십니까. 비상시국회의를 지지하고 노동계 투쟁과 연대하고 촛불행동과 늘 함께하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TV에서 일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촛불시민, 민주시민 여러분, 6월 항쟁의 뜨거운 함성으로 민주주의와 민생과 경제를 매일매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몰아냅시다. 그런데 아직도 관망하는 시민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거리로 쏟아날 수 있도록 윤석열, 최은순, 김건희 일가가 양평에서 무려 4곳, 5곳에 투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사 책임자를 침식에 불러서 수사를 방해하고 김건희, 최은순, 양평군수였던 김성교 의원, 윤석열이 4명이 엿잡아서 투기 비리를 저지른 것을 무혐의 처분한 걸 보셨죠 여러분? 정치검찰은 늘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과 송영길 등을 노동자와 농민을 죽이면서 자신들의 비리는 철저히 피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중도층들도 함께해야 될 첫 번째 탄핵 사유입니다 여러분. 더 살벌한 문제는 최근에 민주당 정동균 양평군수의 임기가 끝나자 작년 7월 달에 국민의힘 군수가 양평군수가 되자마자 원래 송파에서 양평 양서명 국수리로 종점이 예정되어 있고 모두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최은순과 김건희의 땅이 다량으로 있는 강상면 병산리로 종점이 갑자기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는지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비리가 있었다면 이건 당장 퇴진시키고 100년에 구속을 시켜야 될 사유입니다 여러분. 비리가 구체적인 비리가 없었다 해도 어떻게 최은순과 김건희가 투기 목적으로 사놓은 여러 땅으로 고속도로 종점 변경되는 바람에 윤석열 일가는 떼돈을 벌게 되었는데 이 얼마나 분노할 일입니까 여러분. 노동자 서민 중산층들은 불평등과 민생고로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고부채로 나날이 추구하는데 오히려 공공요금 급등으로 무대책으로 속수무책으로 일관하면서 부자들과 대기업과 투기꾼들만 잘 사는 세상, 심지어 자기들 땅으로 고속도로 종점까지 변경시켰다는 거 당장 끌어내립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투쟁해야 됩니다. 나와야 합니다. 100번의 유튜브 시청보다 한 번의 집회가 소중합니다. 배규 불여 일집 비상시국회의와 촛불행동과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